낡은 벽장 속에서 발견된 이 그림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의 가족입니다. 일본에 팔린 뒤 6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일 우리 앞에 선보입니다. 정수아 기자입니다. 나무 두 그루 사이, 집에는 아버지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. 평생 가족을 그렸던 화가 장욱진이 처음으로 그려낸 가족입니다.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 생긴 오돌토돌한 질감을 딸은 아직 기억합니다. 아버지 이건 나 좀 만져봐도 돼? 그러고선 그걸 살살살살 만져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. 농담으로 거기 내 지문이 있을걸?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. 장욱진은 이 그림을 팔아 막내딸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했지만 그림을 보냈단 아쉬움에 비슷한 가족도를 다시 그렸습니다.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이 그림이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림을 찾아낸 곳은 일본인 소장가가 살았던 오사카의 낡고 어두운 다락방이었습니다. 그림을 두른 액자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. 설마 여기 있을까라고 했는데 벽장문을 열고서는 저 구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장 선생님 작품인 거예요. 소장가의 후손도 잊고 있던 이 작품을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사들였고 복원을 거쳐 제 색감을 찾았습니다. 내일부터 열리는 장욱진 회고전에는 그의 첫 가족도부터 생애 마지막 작품까지 한자리에 처음 전시됩니다. JTBC 정수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